벙커원 특강.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홉 명의 사람들을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팁인데,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인데 어떤 눈이냐면요, 이쪽에 지금 2번, 9번, 1번 약간 블루 계열 두 분 계시죠? 비욘드 더 월드 두 분이에요. 이쪽이 이 인간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힘의 중심, 동시에 악의 축이기도 해요. 저쪽을 벗어났어요. 저 두 분. 1번은 그냥 따라갔어요. 여기도 안 껴주고 저기도 안 껴줘서. 저기보단 여기가 배타적이진 않아서 가 있기는 한데, 어쨌건 이 블루 계열과 이쪽에 컬러풀한 사람들이 나뉘는데요. 이 아홉 분들은, 아홉 개의 숫자들은 세 부류로 일단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맨 위에 3번, 5번, 7번. 자, 이분들은 딱 봐도 되게 화려하고 멋있죠.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보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요, 남들이 나 어떻게 보는지 신경 많이 써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고요. 그래서 잘 살아 보여요. 요즘 한다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대신 이 아랫분들 4, 6, 8 좀 센 쌈박하죠. 화려하진 않아요, 솔직히. 뭐 실용적으로는 좀 보이고, 근데 옷도 좀 대충 입었고. 근데 이분들은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3, 5, 7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면, 이분들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를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내가 저 사람들의 어떤 면을 볼까, 그걸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취하는 거에 되게 능해요. 마지막으로 저쪽에 있는 분들, 블루웨들, 저쪽은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바이더미, 포더미, 오브더미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남을 신경 쓰고 계시다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신경 끄시고 자기만의 만족으로 사셔야 되세요. 막 자기 혼자 즐겁다 보면 사람들 보다가 쟤 뭐지? 3, 5, 7이 그런 거 제일 먼저 봅니다. 막 2번, 9번이 저기서 막 햇짓하고 있으면 처음에 막 욕해요. 저걸 왜 저렇게 살아? 이러다가 계속 재밌는 것 같으면 가요. 너 뭐해? 뭐하냐? 우리 이런 거 해. 재밌겠는데? 그래서 막 같이 놀아요. 미친 듯이. 그러다가 4, 6, 8이 봐요. 저 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쟤네들한테 내가 뭘 팔아야겠다. 야, 너희들께 모여있을 때 힘드니까 방석 하나씩 사면 다 사요. 제일 먼저 사는 거 이 밖에 있는 애들. 진짜 실속 없겠죠. 그래서 저 앞에 남의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앞길을 찾아가는 시커들이에요. 세상을, 새로운 거를 발견해주는 사람. 이 3, 5, 7은요, 그 열린 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4, 6, 8은 그 길에서 무엇이 생산적인지, 그리고 그 생산적인 걸로 다시 시커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남들을 눈치를 많이 본다, 눈치를 보지 말라, 뭐 말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나예요. 본인들은 생긴 대로 사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Q&A는 좀 이따 하시기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되세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미래, 내 뭐 재물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재물운을. 꼭 물어봐. 나도 지금 월세 내느라 바쁜데.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많은 비밀과 신비한 것들이 쌓여 있는데 우린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눈도 요만큼밖에 안 보이고, 목소리도 작고, 소머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보여요. 난 이렇게, 우리 매일매일 어쨌든 씻을 때 보지 않아요? 뭐 튼실하네 뭐 이러면서 그래 뭐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내 몸도 늘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시고, 일단 내 생일도 내가 알고, 내가 정확하게 나를 알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모습은,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뭐
기독교적인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우주는 우리와 닮아 있고 우리의 미래는 나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요. 나를 기초로 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걸 먼저 알기 위해서 세심하게 보시기 위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거울을 만들어라. 내 주변에 맺는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렇게 미래가 깜깜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요. 그 안에 미래가 보여요. 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민경이는 머리는 되게 좋은데 게으르다. 잠이 많다. 평생 이거 안 고쳐지더라고요. 잠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일찍 뒤졌을 것 같아요. 저는 저 딴에는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지만 뭐 나름대로 또 먹고 살고 있지 않아요. 내 몸에 맞춰서 살았을 뿐이에요. 막 움직이고 활동적인 건 못지만 하루 종일 떠들 수는 있어요. 희한해요. 별로 그건 힘들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이렇게 오래 상담하시면 힘들지 않으시면 이게 제일 할만해요. 저 뭐 딴 동네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강남은 넘어갔다 하면 수명이 줄어요. 이렇게 튼실해 보이지만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에 맞게 직구석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그것도 맞는데 뭐 그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몸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역할들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 또는 아 나도 저러고 뽀대나게 살고 싶은데 아이씨 점쟁이가 뭐야 씨발 뭐 이러면서 살았지만 어쨌든 세금도 안 내고 좋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 좋아요 이 직업은 국민연금을 안 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결국은 나대로 살아온 모습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거지 남들 쫓아가는 대로 하다가 저도 많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더 멀리 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내 앞에 보이는 것, 즉 나부터 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관찰하시면 여러분들 살 길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모르겠으면 전 봐야죠 뭐.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메모지에 여러분들 질문을 담으신 게 있으신데요. 자, 이제 8시 반이에요. 시간이 되게 금방 가네요. 난 계속 떠들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 저 점심 때 샐러드 먹고 여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상해요. 떠드는 건 할만해요. 근데 아무리 밥을 많이 처먹고 뭐 어디 배달 갔다 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자, 타로 카드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파크를 들어가셔서. 아, 타로 카드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많이 팔린 거, 안 팔린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많이 팔리는 거 사세요. 예, 그게 진리예요. 사실 제가 쓰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카드 중에 하나예요. 라이더 웨이트라는 건데 많은 상징성이 있고 가장 그래도 좀 전통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근데 이거 타로 카드 고르는 것도 나름 또 성격이에요. 7번 이런 분들은요. 최초의 오리지널 뭐 이런 거 찾아.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역사와 뭐 이런 게 있는 그런 거를 꼭 원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들은요. 남들 좋지 막 사는 거 막 사요. 그래서 막 두세 개를 살 경우가 있어요. 2번 같으면 안 사요.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안 만들어요. 남을 시켜요. 1번이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번이 타로 카드를 산다. 그러면 상당히 집요하게 찾으실 거예요. 되게 여기저기 사이트 열어보시고 제대로 사시겠죠. 타로카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자기가 딱 봤을 때 느낌 땡기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타로카드는 구성은 거의 90%가 비슷해요. 그 구성만 갖고 그림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이미지대로 그림 고르시면 되고요. 사실 저도 타로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22장까지 만들고 포기했어요. 같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럼 끝이에요 저는. 자, 그 다음 질문이, 친한 친구가 3번인데 화를 낼 때 감당이 안 돼요. 같이 화를 내야 되나요? 아님 참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물으셨는데, 이분이 여자세요? 3번 여자? 예, 아까 3번 호불호가 되게 갈린다고 그랬죠. 3번하고 친하신 거 보니까 성격이 꽤 좋으신 거예요. 이거 옆에서 감당이 안 되는데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너를 뛰는 걸. 거기에서 나한테 화내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분들 특징이 지나가면 잊어요. 또 홀딱 금방 잊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어디까지 뛰나 보자. 막 뛰면 지켜보고 계시고 안 되면 좀 피해 계시고. 근데 3번이 본인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헤어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쭉 같이 가셔야 되실 것 같아요. 3번의 어떤 속성 때문이냐면 믿어서 그래요. 믿어서 아이처럼 막 이렇게 치대요. 그걸 받아줄 때 애정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준다, 내가 참아야 된다 하지 말고 그냥 뛰어. 그래, 올 한번 용천을 해보자. 그래 네가 얼마나 하는지 보자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땐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시면, 3번이 또 되게 헌신적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막 화내고 또 뭐 잘해주지 않아요? 뭘 좀 받아 드세요. 근데 3번이 많은가 봐요. 3번인데 2번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 3번은 느껴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삶이 재미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사실 뭐 심화 학습 단계에서는 할 얘기인데, 우리 양옆에 번호가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상태일 때 양옆으로 갈 때도 있어요. 자기의 번호로 지금 다 살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고 여러 모습을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3번인데 2번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2번으로 살고 있다면 상당히 좀 다운되어 있는 걸 의미하고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3번한테는 끼가 있어요. 그걸 발산을 하셔야 되는데, 끼를 발산하려면 적정한 무대가 필요해요. 아무 데서나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 참 난감하죠. 막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있고. 그런데 그런 애들 꼭 이제 뭐 선생님이 나와서 뭐해라고 먼저 나간 애도 있고. 어쨌건 자기 무대에서 자기가 끼를 부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무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와버리면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거나 지적을 받거나 좀 친구들 사이에서 안 좋을 때는 왕따도 당해요. 그런 것 때문에 2번 죽으러 있자, 짜쳐 있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작동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엉뚱한 데 가셔서 뭐 동호회를 하시든 다른 엉뚱한 데 가셔가지고 본인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 거기서 자신감이 생길 때,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 팬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머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3, 5, 7은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하는데, 남의 눈을 의식한다고 해서 주눅드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가장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게 3번이세요. 5번은 욕을 안 먹어야 돼요. 일단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7번은 아무 칭찬이나 다 좋아요. 계속해서 나는 세상이 나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즐기실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3번으로 좀 넘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1982년 1월 6일생 여자입니다. 9번 유형인데요. 5년 동안 연애를 못했어요. 주변에서 눈이 높다고 하고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가 많이 없네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애. 제일 못하는 부분이긴 해요. 일단 기분이 나빠요. 연애 얘기는. 자, 9번 유형이시라면 아까 비욘드 더 월드 얘기했죠? 약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주변에서 눈이 높다고 하는 건요, 야, 정신 차려예요.
왜냐면 5년 동안 연애를 못했는데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가 자 82년이면 지금 몇 살이죠? 33? 뭐 아주 어린 것도 아주 늙은 것도 아니지만 5년을 연애 못했다면 한창 때부터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가 연예인밖에 없던데 현실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이건 눈이 높은 게 아니고 딴 데서 지금 엉뚱한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남자 찾고 계신 거거든요.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연애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몰라요. 연애에 대해서 이분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레는 남자가 없어요. 연애는 그냥 하면 돼요.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손 잡고 하면 되는데 설레는 남자랑 꼭 해야 된다면 한 5년은 더 기다려보세요. 설렐 데가 옵니다. 남자를 딱 봤는데 마음이 막 설레요.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설레고 잘 때도 생각나요. 부정맥이에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집에 가서 생각만 해도 막 식은땀이 나고 갱년기예요. 그때까지 연애 못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연애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연애에는 정답도 뭐 대단한 것도 막 꽃피는 막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결국엔 설레는 남자 만나면서 설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좀 연애를 해보시는 게 9번 여자분들한테는 좋은 게 이러다가 쭉 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블루 계열은 조금 남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정신 상태가 좀 그게 먼데 있어요. 네. 이분들은 확실히 연애하기 힘들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단순 명료에서 솔직한 거랑 달라요. 또 솔직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단순 명료에서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막 말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 사실 되게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들어요. 모세가 나름 왕제로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 뭐 내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갔는데 문제는 왕하고 내고를 해야 되거든요. 나 우리 민족 데리고 나갈래 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얘가 말주변이 없어서 형 데리고 갔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데려가서 설득을 해서 해방을 하는데 본인 주변에 본인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변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하는 거는 뭐가 좀 된 다음에 하시고 그 전에는 제가 널 좋아하는 것 같대더라. 뭐 저 사람은 이런 모습 있대더라. 밥을 많이 사줘서 본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 잘하는 거 3번, 7번. 네, 3번이나 7번 쓸데없이 말 많이 해요. 가셔서 얘기해 주시면 그랬단 말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미리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가시면 남자분들 아니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설명이 되는 거 그러면 가능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아주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언어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관계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모든 인생의 결정을 타로를 친 다음에 해요.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와, 저도 안 해요. 저도 너무 궁금하면 친구가 주역하는데 야 괴를 뽑아라 이러지. 너무 모든 인생의 결정을 타로로 친 다음에 그래서 타로로 뭐 본인을 밝히실 수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타로로 친 다음에 하니까 어떻든가요? 어느 분이시죠? 누구? 아 여기요? 어느 분이세요? 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타로를 안 쳐봤죠? 저는 모든 인생의 결정을 타로를 친 다음에 해요. 그냥 하세요. 대신 하는데 일기를 쓰세요. 자기가 본 일기.
내가 여기 썼어요. 가령 이직 그리고 점점점 등 이직이 제일 고민이시군요. 자 타로를 봤는데 뭐 그런 얘기해요. 타로를 또 보고 또 보면 영험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첫 번째가 제일 맞긴 하겠죠. 왜냐하면 저도 가끔 궁금한 게 있어요. 타로를 보면 또는 뭐 길 봐요. 그런데 내 욕망이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욕망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적어요. 제가 이직을 하고 싶다. 근데 뭐 나쁜 카드가 막 나왔어요. 이직하면 안 좋은 카드가 막 나왔는데 거꾸로 됐으니까 다른 의미일 거예요. 막 엉망진창으로 다시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재가 나쁘니까 나가라는 거 아닐까? 내가 봐주는 사람이지만 내 거에는 내가 홀려요.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일기장 같은 게 그 노트북에다가 내가 이 카드를 봤을 때 이직 문제를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직 이직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일기처럼 사용을 하신다면 본인이 어떤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이 일기장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직이 아닐 수도 있다를 깨달으시거나 진짜 원하는 건 이 판사판 난 나갈래라든지 그 마음을 발견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나가시면 되세요. 아니면 스테이를 하시든지. 왜냐면은 이렇게 매일 모든 걸 결정하는 거에 타로를 의지하신 분은 그거에 아직 따를 준비는 안 되신 거예요. 왜냐면 점은 군자는 점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군자는 점을 한번 본대요. A인지 B인지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결판이 안 날 때 점쟁이를 찾아가서 A인지 B인지를 결정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군자와 일반인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A로 가세요 그러면요. B를 절대 생각해내지 않아요. 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A인지 B인지. 고민도 안 해보고 씨 어느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고민을 많이 하고 왔을 때 A인지 B인지 결정을 내려주면요. 아주 잘 수용을 하시고 A로 그냥 가요. 근데 A로 가면서 내내 B 저거 좀 땡기는데 이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고민의 깊이를 들어가는데 타로를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오시면 되죠 뭐. 온라인 상담도 돼요. 타로를 통해 가족관계도 알 수 있을까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우 당연히 알 수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아까 1번부터 9번까지 타로가 있는데 나는 막 가족을 막 부양을 해야 되고 힘든 8번인데 엄마는 막 7번 뽀대나 엄마 막 나가서 딱 봐도 느낌 오잖아요. 아 이따위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난 가마우지였어. 엄마는 나가서 노인장에서 놀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 얘기는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매일 연락이 와요. 갖고 싶은 게 없냐고. 저요? 본인이 막 감자를 보내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요만한 박스. 막 감자 잘 먹을게요. 아 그게 비싼데. 용돈이라도 드려. 얼마 드릴까? 20만 원. 수세미를 뭘 땄어요. 아, 세 개를 주시고. 그것도 20만 원. 정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저도 관계에 있어서 특히 가족이 제일 힘들었겠죠. 너무 안 맞는 엄마 그리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 아빠 둘을 이혼시키고 싶은 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냥 계속 살라고 했어요. 어쨌건 그 갈등 때문에 제가 타로를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냥 뭐라고 해도 아유 7번인데 뭐 할 수 없지 뭐.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는 멋있는데 집에서는 막 괴로워해요. 나가야 좋으신 분이 마차잖아요. 집이 마구간이에요. 이분께는 나가십시오. 예. 집에는 뭐 바퀴가 고장 나시거나 뭐 좀 기름 좀 넣어야 되거나 그래서 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부녀 회장 무슨 회장 막 너 회장이 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싸돌아다니고 계세요. 어쨌건 그 부분에 있어서 알았으니까 아 그냥 마차한테 불러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 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괴롭지는 않아요. 일단 고민하거나 힘들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우리가 문제점의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로 볼 때 타로, 솔카드라든지 이러한 타입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3개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솔카드를 다 구해서 몇 번이 제일 많은가를 보시는 거. 그게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내 주변에 1번이 많다. 그럴 리는 없어요. 1번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많으면 나 무슨 기술 전문 이런 데 가 있는 거예요. 2번이 많다. 그러면 뭔가 성과가 잘 나오긴 힘들어요. 그냥 뭐 창의적인 이야기만 많이 남을 수 있고 3번이 많다 그러면 오지랖 넓게 인간관계를 많이 하는 수도 있고 4번이 많다 그러면 조금 실리적일 수 있는데 여차하면 뺏길 수도 있어요. 5번이 많다 그러면은 뭐 주기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5번도 관계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6번이 많다 확률 높아요. 이분들은 어디든 가 있어요. 힘 좋아서. 7번이 많다 그러면 뭔가 세력을 만들고 있구나라고도 할 수 있고 8번이 많다 공장 아닌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8번만 많으면 저 진짜 힘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9번이 많다 각자 별로 안 친한 거예요. 본인이 왕따를 지금 다 케어해 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미삼아 얘기 드렸지만 내 주변에 가장 많이 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관찰이 되실 수 있죠. 각 유형별로 내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의 징조, 징후, 증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긴 해요. 징조, 징후, 증상 있어요. 그런데 밤새야 돼요.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일단 모든 유형별로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드러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관계를 맺던 그 일을 하던 뭘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남들이 좋다는 거 다 했거든요. 성형도 했고 저도 나름 했어요. 지방흡입. 근데 이 모양 이 꼴이랑 저희 오빠가 너를 아시겠냐고. 저도 뭐 애지간한 거 노력을 막 해봤어요. 근데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했어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좀 봐주진 않았어요. 남들이 인정도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시간을 통과해서 계속 나답게 살아가니까 나온 건 있는데 좀 회사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그리고 많은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나도 이루고 성취해 보려고 노력했을 때 다 남다른 거는 안 좋았어요. 가장 큰 결과는 징후, 징조. 아무것도 아웃풋이 없다라는 거. 그 아웃풋이라는 게 뭐 돈 뭐 이런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만족,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히스테릭한 반응은 아홉 가지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질문이 상당히 심오하신 것 같아요. 저 되게 이상한 질문 생각 많이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9번 남자인데 요새 드는 생각이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개인적으로 2년간 해외에서 일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바뀐 것도 같은데 이제는 이러다가 앞으로 쭉 혼자 살 것 같아 살짝 걱정이 드네요.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오, 저희 동네 근처로 오세요. 이런 애들 많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2번, 9번 아까 그 자기 자신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분들은요. 외로운 거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사람으로 외로움이 채워지진 않아요. 외로움도 여러 가지 언어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외로움은 좀 심심함이에요. 막 그 사람이랑 너무 옆에 있고 싶어 이런 거보다 아이씨 얘가 있으면 이거 놀 테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쓸쓸한 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것도 각 유형별로 다른 단어로 저는 대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9번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놀 거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소통할 수 있는 친구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만났는데 마이프가 되면 소통하겠어요? 돈 벌어라고 하지. 너 아직도 이 짓 하고 있니? 결혼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저랑 되게 친했던 9번 남자가 있어요. 친해지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개구리의 중사 캐로로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어른이 다 돼서 서른 몇 살짜리 남녀가 이렇게 여러 그룹에서 만났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너 캐로로 좋아해? 어, 나 열라 좋아해. 그 다음부터 매일 놀았어요. 하지만 이 자식 결혼은 딴 여자랑 했어요. 7번 하고 있어요. 자,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이 친구와 놀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9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해외여행을 가셨잖아요. 좋은 계기를 가지신 거예요. 혼자서 생각보다 되게 잘 지내네. 9번 분들은 성격들이 막 충돌을 하거나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자기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막 이렇게 프리하게 나는 자유를 찾아갈까 이런 정도 열정적인 인간들은 아니지만 혼자 있으니까 살만하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 결혼도 못하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들이 가만두진 또 않아요, 이 타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9번 분들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결혼이라는 걸 어떤 하나의 중요한 우리 관혼상제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어려우면 해외 나가서도 얻을 수 있고 근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롤을 바꾸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좀 힘들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외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자기 세계에 늘 빠져 있으면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걸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늙어서 혼자 살면 좀 어때요? 애지간하면 우린 다 나중에 다 혼자 살아요.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도 죽을 거고 자식도 뭐 출가할 거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죽을 거고 결국은 다 혼자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혼자 될 때 가장 강하게 서바이벌 하실 수 있는 분이 9번이세요. 왜냐하면 당장 나는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저도 2번이거든요. 여차하면 못 가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 마흔 중반이 되니까 사회적 중성화가 된 느낌이에요. 고양이처럼 TNR이 된 느낌인데 이젠 뭐 아줌마 소리 이런 거면 차라리 좋겠어요. 동네에서 총각 소리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꿋꿋이 잘 살아요. 6번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4번 남자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는데 미련을 버려야 할까요? 6번 여자는 몇 번 남자를 만나야 좋을까요? 아우 이거 아주 찰진 고민이죠. 이걸 꼭 배우는 학생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궁합을 알려주세요. 궁합을 알면 내가 그딴 게 있으면 한 번호만 내가 어떻게든 공략을 했겠죠. 6번 여자분들은요 이게 좀 밀당을 좀 못해요. 되게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6번이 훌륭하진 않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직원을 뽑거나 할 때 6번을 많이 뽑아요. 초반에 막 시켜요. 얼추 해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남자한테 어필하려면요 능력 있죠. 자신의 이 오지랖이 아니고 어떤 커리어든 자기가 하는 일은 열정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매력적이지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연애에 집중하거나 이 사람에 집중하면 힘든 이유가 만나신 분이 4번이에요. 조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4번도 6번한테 관심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력 강해 보여서. 근데 4번 남자는 그거 꽤 따져요. 그게 속물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안전한 게 아니고 저 상대방도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어떤 생활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포지션들을 꽤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6번이 봤을 이 4번이 6번을 봤을 때
뭐 괜찮은 것 같아. 능력이 좀 있어 보여.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한랑해 보이고 좀 오지랖 넓고 막 이러니까 살짝 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뭘 보여줬어야 되는데 먼저 치고 들어가니까 이러다 빨리면 안 되겠다. 뒷걸음을 친 거죠. 조금 타이밍이 빠르셨어요.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 내 능력을 어떻게든 보여주세요. 그리고 길게 연애하지 마세요. 금방 뽀록 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연애하시고 확 잡으셔야 돼요. 내 통장 보여줘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내가 좀 뭐 직장도 안정적이고 뭐 막 뭐해 그럼 야근 막 이러면서 우리 그 일은 열심히 일하고 있네 남자가 생각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떤 적정 그 연애를 하다가 여자분이 이제 뭐 결혼돼서 안정돼서 돈도 더 모아야 되고 막 이런 고민을 하면 본인이 먼저 탁 잡으셔야 되실 거예요. 근데 밀당으로는 좀 힘든 매력이 없는 건 아니신데요. 6번 분들이 좀 산만해서 그런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능력을 여기저기 쏟다 보니까 눈에는 띄는데 약간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4번 분한테 조금 체이신 것 같은데 4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6번, 4번 살면은요. 잘 살아요. 일들은 돈은 모을 거예요. 1번 여자예요. 테이블 위에 사원서 중에서 어떤 걸 집어야 하는지 아직 결정을 못한 40대 중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이젠 바꾸고 싶어요. 일단 다 관두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데 갔다 와서 굶어 죽지 않을까요? 예.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1번 얘기했을 때 주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주기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해온 다음에 한 번 더 양질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 주기가 있어요. 12년 정도 하셨으면 바꾸셔도 되세요. 해외 갔다 오세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너무 뜬금없이 가진 마시고요. 이 12년 동안 해온 걸 통해서 다음 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돌아와서 어떤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개척한다라는 정신으로 가세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헤맸어요. 그런데 지는 가나안도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의 역할은 정착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 광야를 헤매는 게 역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련하고 단련시키면서 즉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지혜로워지는 분들이시니까요. 테이블 위에 하나를 정한다라는 거 일단 12년 동안 하셨잖아요. 이걸 토대로 갔다 오셔서 오시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실수록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엄청 마음이 떴어요. 가세요. 안 굶어 죽어요. 그런데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연락은 하지 마세요. 여기 이거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면 자료나 책이나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자료 널린 게 자료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교사 개인 교사를 할 때 제일 인기가 좋았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전 뭐 명사부터 가르친 적은 없어요. 어떤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열심히 머리만 만졌지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영어를 못한대요. 그래서 영어를 하고 싶고 영어권에 사람이 손님으로 왔을 때 너무 힘들다고. 근데 헤어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의 강점이 헤어잖아요. 헤어에 대한 단어와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는 손님은 어쨌든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 말이 된 다음에 화제거리를 찾아가시면 되듯이 회화가 다른 게 회화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듣고 애지간하면 그냥 나만 해도 되고 뭘 소통을 꼭 해야 돼요.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찾는 게 더 빠른 거거든요. 공부하시고 싶으면 상담이든 타로든 본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왜 하고 싶은지를 꼭 찾으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저도 처음엔 진짜 미미했어요. 그냥 연애점 보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파굽파굽 하다 보니까 뭐 수비하게 뭐 이제 막 오컬트로 가서 나중에 뭐 뭘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지만 왜 하고 싶은지에만 집중하시면 방법은 어디든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리고 타로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먼저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일 급한 것부터 하세요. 연애면 연애, 뭐 커리어면 커리어, 아니면 인간이면 인격 하나부터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시죠. 타로가 소울 카드로 사람의 방향을 잡는다고 했는데 타로 말고도 다른 점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걸요. 당연하죠. 전 화투점도 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꺼내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툴이에요. 내가 이걸로 보고 싶고 보기 쉽기 때문에 하는 거지 타로로 모든 인생의 방향을 꼭 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솔카드라고 하는 건 제가 고민을 하며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 세상을 보고자 했었던 나름대로의 창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본인들한테 맞는 창문을 찾으시면 되지 무조건 타로의 솔카드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정도 나이가 되시면 뭐 사람 보면 딱 느낌 오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게 일반화는 될 수 없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정답일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 음식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일, 삶에 있어서 모든 상당히 직관적인 걸 우린 발휘해서 살거든요. 우린 객관적으로 거의 못 살아요. 저도 객관적으로 난 오늘 점심때 짬뽕 먹어야지 가다가 한 13번이 바뀐 적이 있어요. 보는 데마다 먹고 싶은 거죠. 어떻게 이 저를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비로운 모든 것들을 믿는 힘은 이유는 하나예요. 부적도 쓰고 미신도 믿고 과학을 신봉하는 것도 나름의 미신이에요. 다 뭐냐면요.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죠. 배를 타고 나가면 사실 그 배쪼가리에 망망대에 떠 있어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고기는 잡아야 되는데 언제 날씨가 변할지 저 바다가 어떻게 나를 덤빌지 몰라요. 그래서 어부들이 늘 나가기 전에 제도 올리고 뭐 무슨 미신 같은 뭐 부적 같은 거 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재수가 없어 뭐 이쪽에 뭐 해야 돼. 그럼 미신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수천 년을 우리는 그런 거에 믿고 살아왔어요.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미신이나 마술적인 힘이나 이러한 것들은 왜 우리 안에서 평생 온 인류가 정말 망할 때까지 함께 가는 이유는 그러한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방황하거나 혼란스러워서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고 이거라도 하나 믿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고 움직이는 거지 마구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타로를 보신다는 분, 이분 너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통제하는 데 쓰시지 그걸 믿는 쪽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카드, 타로, 뭐 화투, 뭐 세점, 뭐 온갖 종류의 점이 있는 건 어떤 게 더 우수하고 못나서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자기한테 다 편한 툴을 만든 것뿐이에요. 즉 여러분들도 자신들만의 사람, 관계, 일, 세상을 보는 관을 만드시라고 이런 작은 샘플을 드린 것뿐이에요. 이 정도까지 질문을 받고요. 약속했던 시간이 이제 9시간인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려고는 애는 썼지만 시간 제약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밤도 새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 그림으로 하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이쪽에 낭떠러지에서 저쪽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딱 봐도 뚝 떨어지겠죠. 되게 불안정하죠. 저는 아까 0번 카드를 맨 처음에 왜 무엇이 솔카드이냐라고 하면서 0번의 바보 카드를 보여드렸는데 이 바보 카드가 의미하는 가장 큰 거는요. 바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딱 봐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늘 보는 걸로만 재는 거는 우리가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넘어가는 건 이런 바보들이에요. Leap of Faith라고 해요. 이걸 뛰어넘는 거.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떨어져도 살 수 있거든요. 나만 잡으면.
내가 미신이고 부적이고 제일 큰 답이에요. 그래서 leap of faith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뛰어넘는 이 장벽은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에요. 저길 뛰어넘을까 말까 늘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일단 뛰어보세요. 고민하는 시간이 더 비생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fool, 바보 카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 했대요. Stay flesh, stay hungry. 근데 그때 stay flesh라는 거 바보처럼 도전하라는 의미. 바로 0번 카드고 0번 아까 0번의 의미 사람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미친 또라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국엔 있어요. 그 0번이 1번부터 9번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고 수비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울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쓰고 계시다라는 거. 미신이나 점이나 저는 뭐 종교가 있어요. 가지세요. 누가 뭐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전 기독교라서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였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미신적인 행위를 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난다고 딱 아 오른쪽으로 내려앉으면 재수 없대는데 다시 침대를 바꿔야겠어. 막 이러고 뭐 유리가 깨지면 아 또 이거 재수 없대는데 막.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놀라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게 이러한 유형도 있고 솔카드도 있고 타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너무 현혹되시거나 그걸 터부시하거나 의미를 못 찾으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100번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지 않은 혹시 뭐 기독교라서 뭐 교회를 가시거나 뭐 이런 걸 믿지 않는 아주 이성적인 분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고 앞으로 더 팔자가 피실 거라는 거 확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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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